매년 5월 14일은 정부가 지정한 식품 안전의 날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는 다양한 식품 안전 주간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올해는 소비자들이 참여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체험 부스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 취재단 강혜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커다란 달걀에 쓰여진 숫자와 영문, 달걀 산란일과 생산자 번호 등이 찍힌 난각번호입니다. 신선한 달걀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이른바 달걀 주민번호인데 소비자들이 바르게 알고 인식하도록 체험 공간이 마련된 겁니다. 몰랐던 정보를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예, 앞으로 평상시에는 날짜 정도만 확인했었는데 예, 오늘 들은 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고를 때는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8번째 식품 안전의 날을 맞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달걀 정보전을 기획했습니다. 지난해 달걀 살충제 파동 후 소비자들이 식품 표시를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소비하도록 정보 제공에 나선 겁니다. 올해 2월 23일서부터는 그 난각 산란 일자가 그 표시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달걀 난각 표시 홍보 부스를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스에서는 그 난각 표시 확인도 하시고 또 체험도 하시고 그런 뭐 퀴즈도 하시면서 그런 이벤트로 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식품 안전에 대한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식품 제조와 수입 농산물 구분, 건강식품 등 올해는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식품에 대한 안전 정보를 배우는 소통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강혜진입니다.